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는 제주의 중산간 일대로 숲이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젊을 자연휴양림의 삼나무 숲길, 교래 자연휴양림의 곶자왈 지대뿐 아니라 여행자들에게 인기 있는 사려니 숲길도 있습니다. 숲 안이라는 솔 안이가 변해 생겼다고도 하는데 인간이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는 숲이란 뜻으로 신성한 숲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려니 숲길은 비자림노라 부르는 1112번 지방도의 중간쯤에 입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구를 지나 월든 삼거리를 거쳐 남조로 출구가 있는 붉은 오름 쪽으로 나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려니 숲길 가운데서도 1년에 한 번 개방되는 특별한 숲길이 있습니다. 매년 한 번, 올해는 오는 18일까지 기존 사려니 숲길을 포함해 8개 코스가 한시적으로 개방됩니다. 일명 사려니 숲 에코 힐링 체험이라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기존의 사려니 숲길뿐 아니라 통제돼 있던 사려니 오름, 물차도름, 성판악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중 물차도름과 사려니 오름 코스는 꼭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물차도름은 자연휴식연재를 3년 더 연장해 2018년 6월까지 출입을 제한합니다. 더구나 물차도름은 오름 정상에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고 차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성격이 비슷한 물장오리, 무령아리 오름 등과 함께 몇 안 되는 특별한 오름입니다. 두 곳은 모두 람사르 습지에 등록돼 있고 물차도름도 람사르 습지에 곧 등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무 때나 찾을 수 없는 희귀성 때문에라도 물차도름은 이번 행사 때 꼭 가볼 일입니다. 월든삼거리에서 남쪽으로 난 길을 따라가면 사려니 오름으로 이어집니다. 월든삼거리에서도 10km나 걸어가야 하지만 10km가 짧게 느껴질 정도로 아름다운 숲길입니다. 서나무숲, 삼나무숲, 편백나무숲이 손님을 맞이하듯 반깁니다. 특히 삼나무숲과 편백나무숲이 빽빽하게 조성되어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조성한 인공림으로 아름드리 기둥에 높이만 20m가 넘는 것들입니다. 또한 숲 가운데는 서나무숲이 있습니다. 서나무는 생태계가 안정된 숲에서만 자란다고 하며 원래 이 숲의 주인이었습니다. 오는 18일까지 1년 한 번 열리는 비밀의 숲을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